일단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랜만에 또 파주 들어와서 팀 선수가 같이 이렇게 훈련하려니까 또 개인적으로 많이 설레고 또 이번 축구협회 80주년 기념 경기라서 더 특별한 경기 같고 이번 올 한해 잘 마무리하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훈련하는 그리고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될것 같고 물론 승리도 중요하지만 저희 팀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결과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 호흡이 잘 맞고 모든 선수들하고 잘 맞고 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경기장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앞으로 부상 없이 계속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스위스라는 팀이 좀 조직적으로 잘 갖춰진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만큼 공격을 더 잘할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나타날 것 같고 분명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좋은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